광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10루타 종목을 제가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많이 기다려집니다. 10루타 쳐본 적 없지? 10루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0배? 10배? 10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더라. 아니, 2배는 있나? 2배 없어요. 제 종목이 참 많아. 주식 몇 년 했지? 제가요? 네. 뭐 이제 뭐 한 3년? 한 3년 정도. 3년이면 2배짜리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이 있었는데. 아, 상황은 많았죠. 그러니까 반토막은 난다. 아유, 수두룩하죠, 걔는. 아, 수두룩. 네, 수두룩한데 2배를 못 참는 것 같아요. 못 참지? 네, 한 30%만 올라가도 근데 뭐 이 정도는 됐지 뭐. 뭘 더 바래? 이러면서 이제 파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도 하는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배 나본 적 있으세요? 많이 있죠. 아, 그걸. 아니, 한 지금 여쭤볼 수 있잖아요. 세 배 또 혹시 있을까요? 25년 있었는데 많았죠. 그 이상.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왜 제가 두 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주식 투자는 한번 크게 수익이 나봐야 돼요. 예. 그래야지 눈이 그쵸, 그죠, 부장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골퍼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뭐 100타를 깼다. 예. 뭐 어? 예. 내가 싱글 쳤다. 예. 이런 게 중요한 게 그걸 한번 예. 가보면 이제 예. 아 그게 이제 아 이게 그게 좀 달리 보인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한 말씀만 더 거기 덧붙이면은 저는 항상 강연회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투자 원금은 조금 조금씩 차근차근 벌어가지고 계단을 오르듯이 올라가는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참 위험하다. 어렵다. 왜냐하면 조금씩 올라가다가 훅 내려가고 훅 내려가고 그렇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권하냐면은 네. 여러분 또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주식 투자에서 내 투자 원금이 불어나서 정말 큰 돈이 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쑥 올라가는 그런 어떤 투자가 한 번씩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수직 상승하는 예. 그 우리 큰 돈을 벌어서 투자에 구르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뭐 해외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네. 분들이 정석 투자를 항상 논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제가 아는 분들도 그 이전에 젊었을 때 투자한 걸 보면은 꽤 그렇게 꾸준히 정석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기회에 큰 돈이 생겼던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운이었던 아니면 자신이 정말 노력을 했던 간에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그게 큰 돈이 되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번 내가 내 원금이 크게 불어나는 그런 게 있어야지 아 주 투자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좀 감을 더 느끼고 그다음부터 좀 더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게 왜 불가능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어떤 주식을 뭐 선택했다 종목을 선택하고 이제 삽니다. 예. 이거 살 때 예. 얘가 예를 들면 만 원인데 얘가 10만 원짜리야 라고 확신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얘가 10만 원짜리 갈 것 같으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네. 그러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 시장이 좋아져서 뭐 한 20, 30% 더 가는 거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네, 네. 얘가 3배, 5배 갈 것 같으면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0%나 올랐거나 아니면 뭐 한 심지어 한 60% 뭐 100% 올랐다 치면 무조건 팔 수밖에 없는 게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두 분 다 이렇게 아 물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지만요 예. 이렇게 이런 각도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모두 다 이게 만 원인데 10만 원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만 원에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종목이 10만 원에 갈 수 있는데 지금 만 원에 있어라는 종목을 찾는 게 우리 투자자들이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찾는 사람들이 성공을 한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 정도 능력이 만약에 안 된다 네.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지금 가치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성공하냐 실패하느냐, 성장 스토리에 성공하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불안해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지, 이 그 회사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각도로 말씀 드려볼게요. 네. 제가 친인척에 굉장히 아 이분 CEO를 믿어. 이분은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모두 다들 이 회사가 성공하겠어 별로 좋지 않아라고 하지만 네. 나는 그분을 믿고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근데 그렇게 성공해서 그 주식이 정말 다섯 배, 10배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미래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우리가 불확실성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런 주식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안 믿는 거죠. 그냥 안 믿는다는 얘기는 그 이면에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산업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내가 아침에 너무 또 그 우리 정프로 좀 그랬네. 왜요? 네. 옆에서 내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3년, 내가 내 자괴감이 드네. 3년 동안 옆에서 뭐 두 배 먹은 게 하나도 없어. 아직도 두 배를 못 먹어보니 참 그것도 올해 같은 장에서 3월달 아. 미안해. 네? 근데 이게 컨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정프로가 이런 게 아 정프로 한 60% 났을 거야 제 이렇게 컨셉 아니 진짜 리얼 레알이야 레알. 네, 내 돈 내 산이에요. 네. 자 갑시다. 예, 가야죠. 예. 그 얘기는 좀 따로 하고. 자, 미국 시장 어떻게 마무리 됐습니까? 어제 미국 시장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한 후에 또다시 상승을 좀 했습니다. 또 상승? 예. 나스닥이 1.28% 올라서 12,355포인트가 됐습니다. 12,000포인트 넘어서냐 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다우가 0.63% 올랐고 S&P 500이 1.13% 올랐는데 어제 상승의 이유는 미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시에 9,080억 달러 관련 긴급 구호 자금법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이런 네.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펠로시 의장과 그리고 문희 장관이 경기 부양책에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과 함께 만약에 시장이 상승을 했다면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더 많이 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나스닥이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시장이 바라는 건 2조 달러 이상의 부양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9천억 달러 수준의 부양책을 지금 합의를 해가지고 일단 먼저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해서 시장은 다소 좀 실망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빵주들도 많이 떴지만 네. 반도체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67% 상승했어요. 애플이 3%, 페이스북이 3.4%, 아마존 1.64%, 넷플릭스가 2.8%, 테슬라가 3% 뭐 이런 순인데요. 네. 어제 반도체가 많이 상승한 이유는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 보고서와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올해 2020년 반도체 성장률 약 5% 정도를 지금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뿐이 안 남았으니까 거의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내년도의 성장을 약 8% 성장 전망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제 나스닥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뉴스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뉴스 좀 말씀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인 SIMC하고 중국 해양석유의 블랙리스트 지정했다는 뉴스가 그저께부터 있었어요. 근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화웨이의 제재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수혜를 받는 섹터가 있었고 피해를 받는 섹터, 수혜 기업이 있고 피해 기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이 중국의 기업에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는 거기에 영향을 주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모더나 임상 3상 이 내용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요. 그리고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벨기에 공장에서 미국으로 지금 수송하고 있다, 출발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뉴스들이 어저께 나오면서 시장에도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 호주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1%로 동결을 했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는 천억 호주 달러를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를 3년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호주 달러를 얘기 안 하는데 이제 가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데 네. 호주 달러는 왜 중요하냐면 호주는 자원국이라서 경기와 연동하거나 그리고 산업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인 게 호주 달러입니다.
그래서 호주 달러에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굉장히 많이 네.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주 중앙은행에서 향후에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하고 3년간 기준금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경기 부분이나 산업재 부분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은 지금처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네. 것을 우리가 어저께 보여줬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12월 15일, 16일 양일간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시장은 아마도 계속 떠받친다면 시장을 떠받친다면 이것 네. 때문일 것 같은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연준에서 이번에 채권 매입 정책의 시장 우호적으로 친화적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건 뭐 저보다도 이쪽 담당의 전략 애널리스트들이 더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걸 기대를 하는 거냐면요. 첫 번째는 지금 연준에서 자산 매입 규모가 월 1200억 달러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것을 1600억 달러로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퍼레이트 트위스트와 그리고 YCT라고 얘기하는 일드갭 그 장기채 채권 금리를 캡을 씌우는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전에 왜 애널리스트 분이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장기금리에 캡을 씌우고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는 이유는 장기금리를 일정 정도에 맞춰둔다는 얘기는 제로금리를 앞으로 꽤 오랜 동안 계속 가져갈 것이라는 것을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시장이 강세를 계속 보이는 그런 상황이 네. 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자산 매입 규모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다음에 네. YCT 일드캡 타겟. 예. 요 세 가지를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돈을 더 푼다는 얘기예요? 금리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 제로금리는 유지하고. 예,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네. 지금 소위 맞춤형 투자라고 하죠. 네. 맞춤형으로 지금 필요한 곳에 채권을 투자를 사주고 채권을 사주고 돈을 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좀 회수를 하고 이런 정책들 변화를 지금 이제 일어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다 푸는 건 아니고 네. 필요한 부분에 좀 더 네. 타겟을 해서 풀겠다. 네, 그렇죠. 네. 일단 오퍼레이트 트위스트하고 YCT라고 표현하는 거는 네. 일단 장기 금리를 묶어둠으로써 제로금리를 계속 오랫동안 가져가고 그 사이에서 채권을 사주는 것을 맞춤형으로 사주면서 필요한 것에 쓰겠다. 그래서 네네. 결국은 시장의 리스크를 계속 방어해가면서 이것을 회복하는 경기 회복 구간 동안 우리가 끌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예. 자, 그렇게 그럼 기대감이 이제 반영들이 좀 주식시장에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좀 우리가 저 살펴봐야 될 거 뭐 지수 같은 게 좀 있나요? 이제 오랜만에 그 지표 다시 한번 보면서 네. 지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번 매번의 지표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그 지금 말씀드리기를 미국의 어제 상승은 경기 부양책 우리는 경기 부양책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 볼 때 그들의 표현은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구호 자금이라고 그들은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영어 자체로 읽으면요. 근데 네. 이 자금 이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으로 하겠습니다.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지표들이 바뀐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9% 정도 갔다가 떨어졌었거든요. 0.8% 0.79% 떨어졌었는데 다시 어제 0.929%까지 올랐습니다. 다시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5%를 넘어가는 시기에 미국 시장이 두 번이나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2% 이상 넘어가면요. 물론 지금 이제 1% 됐기 때문에 아직 뭐 2%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하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게 계속 경기 부양책이 되면서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당연히 이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고 국채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 부담 또는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어요. 더 빠르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옐런 의장은요. 벤 베너키 의장이 돈을 헬리콥터 벤이라고 하죠.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을 풀었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그 부작용을
어떻든 연착륙 시켜야 되죠. 그 연착륙을 성공시킨 분입니다. 연합 회장이, 네. 전 회장이. 그때 금리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 국제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지금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제수익률 올라가는 부분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네. 어제 경기부양책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수익률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또 경기부양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달러가 풀리는 거니까 달러 인덱스가 다시 떨어졌어요. 달러 인덱스가 91.18포인트 정도로 떨어졌는데 올해 올해 최저점이 92.7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단 부분에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아래로 계속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달러 인덱스가 9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다. 그럼 미국이 이걸 용인할까? 이대로 이걸 좋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 달러가 계속 약세가 되는데 그러면 아마도 저처럼 이렇게 주 투자자가 아닌 석학들은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달러의 위기 이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점에 그런 책 나오죠. 예, 그런 얘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 네. 이 부분도 급격하게 이 지표들은 항상요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위안화가 원하는 강세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 시장에는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수급적 요인으로 호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103.9에서 91.7까지 엄하게 떨어진 거죠. 91.8이니까. 예. 뭐 우리 원화가 달러 인덱스하고 정확하게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 대충 비슷하다고 보면은 예. 103의 미국 주식 산 분들은 지금 앉아서 반토막 났죠. 한 15% 양쪽으로 했다면 반토막이죠. 15% 이상이니까 네. 양쪽으로 103에서 네. 지금 우리 지금 1106원이니까 네. 그때 바꾸고 또 다시 지금 바꾼다면 양쪽으로 손해니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했다면.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예, 예. 너무 심하시네. 아무튼, 예, 수치로만 보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아, 예,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맞습니다. 야, 위안화도 6.57이니까 이것도 예. 강세. 야, 위안화도 진짜 강세네. 네, 우리가 7 미치면 좋다, 뭐 7이면 좋다 예. 그랬잖아요. 7.2 막 이렇게 갔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금도 24달러 넘어서 3.8달러 간다고 막 그랬었는데 네. 지금 1800달러 떨어졌어요, 아래로. 어제 약간 올라와서 1810. 8달러 됐습니다. 오스당. 그렇게 됐고요. WTI 유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44달러 선에 있고요. 오랜만에 그 런던 금속 거래소의 LME 구리 선물 말씀드리면요.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 7,698달러 톤당. 이건 올라가는 거죠. 네, 7,700달러인데 이게 어느 정도 오른 거냐면요. 2013년 이후에 최고입니다. 2013년 이후에 최고. 2013년? 이후에. 예. 오. 27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뭘 바라보는 거냐면 이 시장의 내면에서는 아 그만큼 이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경기 관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013년 주식시장은 무슨 장세였어요? 우리나라 2013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박스권이었죠. 네. 박스권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릴까 말까 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세요?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박스권이었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최고치 치고 이제 얘가 떨어졌어요. 네. 그 이후에 중국이 2015년도에 네. 2015년도에 14년부터 시작했고 15년도에 중국이 내수 활성화 그러면서 중국이 그 아주 상해 접수 아주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급등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 미국 중국이 급등했을 때는 이런 가치주가 많이 떴었고요.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구리가격하고 중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의 코스닥하고 되게 연관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구리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호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바라보면서 시장이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시황을 보면서는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어떻게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들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고 방향을 지금 가지고 가잖아요. 이게 멈추거나 반대로 가면 시장은 반대로 가겠죠.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추세에서 멈추고 있냐 아니면 반대로 꺾어지는 연속적으로 반대로 꺾어지는가를 보면은 시장의 답은 명확하게 나온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값이 막 쭉 올라가다가 꺾여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간다거나 예. 구리가 쭉 올라가다가 예. 가격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그렇죠. 흐름을 탄다면 시장도 예.
반대로 갈 반대로 가는 거죠. 지금 위안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원화는 강세가 되는데 네. 이게 반대로 가면 또 진짜 시장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흥국 주식, 한국 주식이 강세의 조건 몇 개가 있는데 네. 그 달러 약세고 네, 그죠? 달러 약세고 네. 그다음에 금의 하락은 안전자산 회피니까 예. 이것도 좋은 거고 예. 구리가 상승한다는 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거를 표상하니까 네.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 좋은 거고 맞습니다. 그 지표상으로는 지금 한국 주식이 굉장히 좋은 그런 여건에 지표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케이예요. 네. 아, 오케이입니다. 네. 오랜만에 중국 얘기하면서 우리 시장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어제 이제 중국 시장의 상여종업 지수가 1.77% 상승을 해서 3,451포인트가 됐거든요. 네. 이 지수하고 우리 시장하고 되게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미국 상장된 ETF 자금에서 유의미한 자금이 한국하고 중국에 중국 본토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어제 중국 상여종업 지수에 외국인들의 자금 약 90억 위안 정도 유료 들어왔는데요. 예. 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여갈피에 200억 위안 그리고 전체적으로 3천억 위안 정도의 공급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은행, 증권, 보험, 의료, 관광이 올랐고요. 반대로 비철금속, 조선, 전력이 좀 떨어졌는데 시장은 지금 올랐어요. 자, 이거보다도 중요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중국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 지수가 3,451포인트고요. 직전 고점, 주봉상 직전 고점이 3,458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고점이었던 코스피 역사적 신고 지수가 언제였냐면 2018년 1월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렇죠. 2,697포인트가. 네. 이때 상해종업 지수가 3,587포인트예요. 지금은 전 세계 주요 지수들이 신고 지수를 다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중국은 분명히 여기를 향해서 간다라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추천도 요즘 많이 있고. 그러면 지금 지금 현재 3,451포인트니까 3,587포인트를 넘어서면은 그러면 중국은 그 다음 고점이 어디냐면요. 아주 높이 있습니다. 5,178포인트에 있어요. 아. 아주 높이. 이게 악몽이었어요, 악몽. 예. 이게 네. 언제냐면요. 아주 그 산업재 떴을 때 그때가 아니고 2015년도 고점입니다. 후광통. 후광통 예, 그때. 아, 그 바로 전이야. 바로 네. 직전에. 5,178포인트인데 이때가 우리 시장에는 코스닥이 급등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에 아까 우리 서두에 그런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10배씩 나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이 시장이. 2015년도에. 근데 이때하고 똑같이 항상 갈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중국 시장은 최초의 상승을 할 때 코스피와 연동하거나 S&P 500하고 연동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성향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지 못하거나 경기가 더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 구간에 들어가면 박스피로 들어가거든요. 그 박스피가 우리나라 언제 있었냐면 2011년부터 16년까지 있었습니다. 코스피 여러분 보시면요. 2011년부터 16년도가 정말 오랫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증권사에서 들어와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박스피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코스닥은 2014년 15년도에 급등했습니다. 코스닥은. 즉 시장이 상승을 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박스피로 있을 때 개별 종목들 박스피에서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그게 2014년 15년도에 코스닥의 초강세를 보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공교롭게도 중국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시기였어요. 이렇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시황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좀 그렇죠. 노리고 갈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더 제가 오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삑 누르지 마시고요.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3,000포인트 갈 수 있을까요? 논란이 많죠. 3,000포인트 네.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지금. 네. 그런데 코스피 기준으로요. 코스닥 1,000포인트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코스닥 1000포인트는 넘어서면서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기대감이 큽니다. 그쪽이. 즉 시장이 올라가서 경기 부양이나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선반영하면서 상당히 올라온 상태에서 돈은 네. 풍부해요. 그래서 빠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빠수권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시장이. 아 그러면 코스닥으로 간다. 예, 그러면 코스닥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고 거기에 중국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2015년도에 또 한 건 시장이 뜬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미국의 러셀 2000 지수입니다. 아. 올해 지금 11월에 러셀 2000 지수가 20% 이상이나 상승을 했잖아요. 사실 그런 조짐들은 우리가 사후적으로 아는 게 조짐들이 약간씩 있는데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조짐이 나올 때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러셀, 예. 한국의 코스닥, 예. 중국 주식이 같은 반열이네. 그, 예, 2015년도에 네?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예. 우리는 한국의 코스닥과 나스닥을 이렇게 예. 비교하는데 그거 아니고 예. 한국의 코스닥은 예. 미국의 러셀 지수하고 예. 비슷한 예. 회사들이 바이오나 이런 예, 종목, 개별 종목에서 그렇게 예, 많이 움직였습니다. 좀 작은 종목들 그리고 예. 재무적인 안정성도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예. 성장성은 좋아 보일 수도 있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나스닥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종목에서는 그런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라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걸 가정하고 우리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요. 아. 2018년 1월이 우리 코스피 고점이었죠. 네. 예. 제가 이때 신과 함께를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코스 요즘에 보니까 치킨 그 전문점들 있잖아. 네. 무슨 명품 거 명품이란 표현도 해외 브랜드 이렇게 네. 흉내 내가지고. 프라다. 예. 네, 근데 네. 코스닥. 코스닥도 있죠. 코스닥을 잘 보시라고. 딱. 자 그래서 2021년에는 코스닥 쪽에 한번. 아, 어떻게 갈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늘도 뭐 투자 팁이 있긴 있으신데 네. 어떻게 짧게 좀 들어볼까요? 그러죠.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는 우리 3%는 아니지만 우리 또 우리도 실수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 온갖 정보와 뉴스 전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본의 아니게. 아무 뭐 저희도 들을 수 있죠. 네. 실제로는 그냥 또 허위나 과장도 많이 있을 우리 말고 다른 쪽에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혼란스러우실 때는 저는 네.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연준이 가장 확실합니다.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듯이 연준은 가장 전 세계 경기나 섹터나 이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요. 네. 연준이 좋은 점은 정책 발표 전에 사전 예고도 해 주고요. 그리고 정책이 바뀌어지면 AS도 해 줍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다. 네. AS까지 다 해 줍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얘기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어제도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신 개발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있고 경기 부양 책은 계속해서 써야 되고 그래서 경기 부양은 생각보다 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마지막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요. 부동산 오르죠. 금 올랐죠. 코인 오르죠. 주식시장 오르죠. 채권 오르죠. 원래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이나 채권 시장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이 돈이 일로 가고 뭐 그래서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안 그러고 모조리 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더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에 적정 평가냐, 고평가냐, 저평가냐 얘기하면 고평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오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전망도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왜요? 왜요? 제로금리지 않습니까? 제로금리하고 아. 돈이지 않습니까? 결국 금리는 제로인데다가 돈을 계속 푸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뉴스 맨날 나오는 게 뭐 분노에 집 사기도 하고 분노에 주식을 산다 이런 좀 너무 험악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은행 얘기가 안 되고. 결국은 제로금리를 만든 상태에서 돈을 계속 푸는 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연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를 바라보면서 시황관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헷갈릴 땐 연준이다. 혼란스러운 시기 특히 연준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그 자산 간의 어떤 그 매력도의 차이가 좀 나고 있는 거죠. 예,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어쨌든 네. 추세고 가격 빠지고 있는 거고 금도 빠지고 있고 그죠? 달러도 빠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6개월 전, 1년 전하고 상당히 많은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산 클래스 서서히 나타나는 네? 겁니다. 예. 그때는 네. 달러 고공행진할 때고 네.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고 금 못 사서 난리였고 네. 근데 지금 아까 그 지표 설명했을 때 보면 네.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와 베팅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는 그 강한 그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네요.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으로부터 이 간단한 투자 팁까지 또 하나 잘 귀한 말씀 들었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